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클래시 로얄 구인물이 되어가는 정르입니다. 자, 오늘은 부계정. 지금 이 글로벌 토너먼트 마지막 날이에요. 이 글토 마지막 날인데, 와 이번에 이거 그거 하시네. 글토 임티 따셨네. 미쳤네. 자, 오늘은 이 로얄 글로벌 토너먼트 돌려볼 겁니다. 어떤 덱으로 할 거냐면요, 자애드릴 할 거예요. 자, 자이언트 골에 고드릴에 토네이도, 그 다음에 마법 아처 감돌이, 그리고 해골 무덤에다가 통나무를 쓰는 이런 덱입니다. 자, 요 덱으로 글로벌 토너먼트를 돌려보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지금 시간에 점심시간이라 아마 다들 졸릴 타이밍이 있겠지만, 외국에서는 지금 저녁 시간이겠죠? 자, 4시간 끝나기 전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일단 고드리를 토네까지 쓰면서 이렇게 좀 했는데요, 상대. 아이, 지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군생활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오랜만입니다. 뾰로로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다음 달에 상병이라고요? 세상에. 진짜 시간이 감개무량하다, 진짜로. 요렇게. 이거 한번 들어갈 타이밍 된 것 같죠? 아. 이거 쩔었죠, 방금? 방금 이거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 골나 킥 데미지. 아, 이거 감돌이 여기 하면 감돌이 사거리가 닿나? 안다. 사거리 안다. 감돌이 날렸어. 에라이. 에라이. 감돌이 저 사거리 안다가지고 날렸네. 저거 딱 죽기 직전에 그 돌진 쓰면은 저렇게 돼요. 그 딱 한 틱 남았을 때, 키 한 틱 남았을 때 이제 돌진 쓰면은 저런 식으로 됩니다.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이어폰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 잠깐만, 지금 내 이어폰에 문제가 생겼어. 이거 요렇게 한번 띡띡. 갓겜입니다, 클래시 로얄. 버그 갓겜. 어이, 자꾸 뒤쪽에다가 왔네? 가운데 해주고 한번 더. 잠깐만, 지금 제가 이어폰이 지금 마탱이가 갔거든요, 지금? 호잉! 갓겜.
잠깐만요. 제 이어폰이 지금 마탱이 가가지고. 아, 이거 이어폰 고장났네? 이럴 수가. 이어폰을 또 새로 살 때가 됐네요. 이어폰이 갑자기 소리가 안 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무튼 한번 이 덱으로, 이런 덱입니다. 이런 덱, 이런 식으로 두 배 전에는 좀 버티기 식으로 하고요. 두 배 이후에, 이제 두 배 이후에 골나 드릴 또는 자해 드릴 이런 거로 공격하면서 맞춰 각도기 넣어가지고 우겨 넣어서 끝내는 그런 덱이에요. 자, 이 덱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이게 이 덱이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가지고 두 배 전에는 어지간하면 고드릴 안 쓰는 게 좋더라고. 이게 두 배 전에 고드릴 쓰면은 수비가 안 돼서 게임이 터지더라고.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대포를 썼으니까 이제 고드릴 쓰는데, 이게 진짜 이 덱이 어지간하면은 두 배 전에는 선 고드릴 안 쓰는 게 좋아요. 아, 올말랩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배 전엔 이런 각도기 이런 것도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지간하면은 두 배 전에는 가능하면 이제 킹타워만 열고 좀 버틴다는 느낌? 이런 점에서는 이제 무덤덱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두 배 전에는 무조건 버티는 식으로. 뭐고? 뭐지? 고드릴 타이밍은 두 배 이후에 이제 뒷골나 성공했을 때? 자, 이거 일단 페카가 이 덱이 페카 상대하는 게 좀 까다롭거든요? 어우, 킹법사. 킹법사 미쳤죠? 자, 이거를. 아, 아파요. 저 페카를 감돌이나 해무로 상대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상대하면 좀 손해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렇게 두 배가 좀 지나갔고요. 상대는 상당히 희한한 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승수가 저승 구간이기 때문에 희한한 덱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거 해무 한번 써놓고 지금부터는 이제 뒷골나 공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제 한번 좀 해볼게요. 이게 골나랑 자해를 붙인 다음에 이 고드를 굳이 안 써도 되겠는데 이거? 쓸까? 쓰자. 아유, 그냥 사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천천히 딜을 넣어주시면 돼요. 저거 고드릴 딜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지금? 잠깐만. 저 잡아버렸네? 요렇게 해주시고 유닛이 좀 살았다 싶잖아요? 그럼 고드를 이렇게 찔러요. 고드를 찌르고 앞에다가 골나를 붙여. 그리고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스킬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그냥 이제 저 골드나이트 믿고 그냥 들이대면 됩니다. 근데 저도 아직 이 덱을 잘 쓰는 게 아니어가지고 상대 4500점일 듯 저는 4100점 예상합니다. 아무튼 이게 두 배 전에는 좀 안 쓰는 게 좋아요. 두 배 전에는 이 고드리를 써도 효과를 잘 못 보고 게임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덱이 무거우니까 상대 그 올인 공격을 못 맞고 게임이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배 전에는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부계정 돌리다가 게임이 터졌기 때문이죠. 게임 많이 터지더라고. 아까 막 일자파키 이런 거에 게임이 터져가지고 상당히 좀 댕박이었는데, 암튼 이게 되게 무겁기 때문에 두 배 전에는 앵간하면 고드리를 안 쓰는 게 나아요. 이거 맞춰 그냥 흘려주는 게 좋아요. 이런 것도 이건 쓰자. 오른쪽에 기 못 모으게, 이거는 기를 못 모으게 하려고 쓴 거예요.
상대는 볼무빙이 아닌데 뭔 덱이냐 이거? 뭔 덱인지 모르겠죠. 아 여기서 발길이 쓰면은 이게 무거워 대응이. 이 스킬 쓰자. 킹탈 열어놓을까요? 고도를 안 넣습니다. 후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덱이 무거워서 좀 천천히 갈 필요가 있어요. 아 이거 한 대 맞겠는데? 상대 호그 확인. 아직은 승수가 저승 구간이기 때문에 게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이게 두 배가 되면은 뒷골나 같은 거 이렇게 한번 해줘요. 그런 다음에 지금 토네가 공격용으로 토네를 써야 되는데 아 이거 자해도 쓸게요. 이거를 뒤쪽에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돌진? 아 돌진 못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제가 플레이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그냥 힘싸움을 해주시면서 골나 톤의 스킬로 이제 좀 이득을 보는 뭐 그런 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골나 이렇게 스킬 넣고요. 이번에는 골나는 안 넣을게요. 천천히 여기다가 골나를 넣어주고 스킬 스킬 삑삑삑. 어 좀 의미 없었고 이번 거 좀 뭔가 잘못됐죠. 한 번 더 그냥 계속 이렇게 좀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계속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은 뭔가 각도기가 들어갈 것 같았죠. 이렇게 좀 해주고 요거로 막아주고 요거로도 막아주고 상대 호그 분노 또 이렇게 그냥 또 넣어주고 호잇? 이번엔 위로 땡겨서 스킬로 이렇게 막아볼게요. 이렇게 써주고 급할 필요 없어요. 이 무거운 덱이에요. 무거운 덱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에 넘어갈 때쯤에 고두리를 한번 그냥 이렇게 써주고요. 감돌이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초로 각도기 해주면은 게임이 터집니다. 주지 이 덱이 상당히 재밌어요. 세고 재밌어요. 그리고 메타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 자이언트 해골이 꽤 괜찮거든요? 와 상대방 그랜드 12승류죠. 두 배 전에는 고드릴이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엔간하면 안 쓰는 게 좋아요. 와 잠깐만 야 이거 선패 때문에 맞는 거 좀 슬프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되게 무거워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거 맞았다고 한 대 맞았다고 고드릴 쓰고 이러면 안 돼요. 게임 터집니다. 그럼 진짜로 좀 두 배 전에는 손해보더라도 천천히 가야 돼요. 빅덱의 숙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요렇게 햄으로 천천히 천천히. 아 이거는 이거 맞춰 죽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화살 쓸 줄 몰랐어. 이거 고드릴 쓰면 안 돼요. 이거 코스트 아껴야 돼요 지금. 킹탈 아직 못 열었기 때문에 어 메나 확인. 이거는 고드릴을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자 상대는 메나 호그 확인을 했습니다. 이 그랜드 12승류죠.
메나 호그 확인. 어우, 호그를 단독으로 찌르네요. 고마워요. 자, 골날 써도 되지만 저는 통나무를 그냥 굴릴게요. 상대방은 화살이 있습니다. 해무. 화살로 해무 깰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고 잠깐 좀 기다리다가 저거는 뭐죠?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마처 하나 써주고 화살 쓸 거예요 아마? 감전도 쓰네? 자, 이렇게 돌진 한번 써주면은 오케이 오케이 확인. 아 잠깐만, 이거 한 대 맞는 건 좀 아픈데? 이거 한번 써주고요. 아 잠깐만, 이거 메나로 찍잖아. 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저 메나를 자해로 싸먹고서 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화살이랑 감전이기 때문에 화살 이거는 한번 쓸게요. 여기다가 그냥 해무 정도만 쓸게요. 이거는 오른쪽 한 대 맞아도 됩니다. 맞춰 세 대 네 대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자해 놓고요. 감돌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둘게요. 박쥐 처리용으로. 그리고 이거는 골나까지 놔야 될 것 같아요. 오! 어우 잠깐만, 이거 많이 맞겠는데? 어우 잠깐만, 이 게임이 왜 이렇게 어렵지? 자, 이거를 해무 말고 자해로 맞고 오, 상대 잘한다잉. 광용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상대 잘한다잉. 공격을 할 내가 타이밍을 못 잡고 있어 계속. 야, 이것도 메나 안 메나 하면 이것도 내가 이거 다리 싸움이 안 되는데. 와,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오. 와, 잠깐만. 내가 대응이 잘못됐었나 지금까지? 이거 빡세네 생각보다. 어우 잠깐만. 야, 졌는데 이거 이번 판? 오. 아, 야, 이거 이런 경우에 드릴을 더 넣었어야 됐나? 야, 이거 그냥 힘에서 밀렸는데 이 친구한테? 이거는 내가 덱을 쓸 줄 몰라서 진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는 리플 좀 봅시다. 야,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반대로 드릴을 해야 되나? 방금 판은 내가 힘에서 밀렸거든? 계속 밀렸거든, 힘에서? 이쯤부터 계속 힘에서 밀렸거든? 이거까진 나쁘지 않았어. 근데 호그한테 한 대씩 맞는 거랑 요거 메나한테 계속 한 대씩. 아니야, 여기까지는 수비 잘했어. 여기서부터 이거 메나랑 프린스 공격. 투네이도? 투네이도로 박쥐를 잘랐어야 됐을까? 이게 일단은 감전이랑 화살에 감돌이가 잘린 게 저게 생각보다 큰 것 같아. 봐봐, 이게 이래가지고 얻어맞았거든? 코스트가 어떻게 되는 거냐? 12코스트짜리 공격이잖아? 14코스트.
아니 이게 코스트 자체는 막 그렇게 큰 차이 안 나는데 한 3코 차이인데? 3코 4코? 근데 이 다음도 문제야. 이 다음 이 다음부터 계속 디프린스 안 매나는데 저게 상대가 안 됐거든? 봐봐 코스트가 일단 좀 밀리긴 했다잉? 근데 해물을 내가 해물을 안 쓰고 마철을 썼구나 여기서. 아 이걸 해물을 썼어야 되는데 해골무덤으로 좀 날먹 수비를 했어야 되는데 해골무덤을 내가 안 썼어. 해물을 안 쓰고 해물을 지금 썼어. 이게 저 프린스랑 이걸 해물로 좀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해물을 안 쓰고 자꾸 감돌이로 막으려 그러네. 이 감돌이가 별로 효과를 못 보는 그건데. 야 여기 골나나 맞춰 찍고 빨리 해물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해물을 안 쓰네. 아 내가 그냥 해물을 안 쓰고 수비를 해가지고 이게 똥망한 거구만. 그래 다음번에 저거 만나면 해물을 써서 막자. 기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이게 대기 숙련도가 없으면 이게 문제예요. 아유 저도 클로 잘하는데 부럽군요. 저는 잘 못합니다. 고인물이 되고 싶어요. 어이? 요거는 그렇죠, 그렇죠. 위, 띡, 띡. 국룰의 오프닝 멘트. 여러분들과 함께 플래시 로얄 고인물이. 그렇죠. 몸빵 역할을 자해가 제대로 못하고 프린스의 자해가 녹았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거 두 배 전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이게 상황 봐가면서 해야 돼요. 이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요.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요. 이 진짜 좀 많이 무거워요. 생각보다. 아 저 로켓병 왠지 닿을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안 닿네. 이거는 한 대 맞고 끕시다. 잠깐만. 아이 잠깐만. 아이 저 잘못했네. 아이 골나 스킬 누르다가 투네이도 빨리 썼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 안 하시겠죠? 덱을 확인을 했으니까 요거 감돌이 좀 아끼고요. 상대방 건물 두 개의 토네이도라 사실 뚫기가 좀 어렵거든요. 상대방 여기 급발진할 수도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요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급발진하면 이제 고드릴 수비로 쓸 거 뭐고 지금부터는 각도기 해도 돼요. 휘 이렇게 해주고 지금부터는 이렇게 그냥 고드릴 같이 쓰면 되거든요. 지금 고드릴이 벌룬을 또 기가 막히게 잘 막습니다. 저게 돌진 또 반대쪽. 이게 그냥 반대쪽에 해도 사실 상관이 없어. 이거 그냥 이렇게 하고 각도기 넣으면 끝날 것 같은데? 지지. 안 돼. 이게 살짝 무덤이랑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운영도 크게 다르지 않아. 해골무덤을 잘 써야 돼. 아까 전에 그 프린스 같은 거 해골무덤으로 상대하자. 이거 명심하자. 프린스를 자이언트. 오 매나 나왔어. 매나 나왔어. 아까 같은 실수 하지 말자. 아까 같은 실수 하지 말자. 천천히 그냥.
아이 저 해무 써 그냥 렘라? 렘라의 고블린 통? 울진? 저 진짜 무적시간 미친 것 같아 저거 너무 좋아 상대는 자브덱 렘라니까 감돌이를 아껴놓고요 스펠이 안 나왔거든요? 맨날 왜 저기다 쓸까? 천천히 예, 해무 살려주면 좋으니까 어 팝을 입네요 감돌이 좀 잘 써야 되겠다는 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뭐 나온지 한번 봅시다 해군 해무가 좀 버려지네 천천히 상대 매나 있습니다 아 잠깐만 어이 고블린통 있다는 거 까먹었어 아까 봤었는데 분명히 이게 덱이 기억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상대 매나 있다는 거 확인하고 각도기 한번 노려볼까요? 고드리를 한번 넣어봅시다 고드리를 넣고 매나를 안 쓸 것 같죠? 안 돼! 아이, 저... 아쉽다. 이거는 킹타. 빵. 오드릴. 저기다가 발키리를 쓰면은 고드릴 막을게. 해군으로 막네요. 잘만 맞고. 막을 거 없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잘만 맞고. 토네이도를 아껴야 되겠어 저거를 드릴 쓴 다음에 해군으로 막으면은 토네이도로 저걸 썰어야겠어요 아 이거 해무 살려야 되는데 자 이번에 보드를 쓰고 토네 대기 아 근데 토네를 줬다 하는게 맞았나? 토네를 아래다 해야 되지 않았을까? 아래쪽 정방향이네요 자 고드릴 골나 준비 불진? 어 오케이 오케이 확인 생각보다 딜 넣기가 어렵다잉 이것도 이거를 요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돌진 이게 또 필살기거든요 이 덱에 골나톤의 돌진 자 풍나무 아껴놓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방금 전에 저게 두 배, 세 배 때 이제 필살기예요, 이 덱에. 골나, 드릴 넣고서 골나 토네 쓰는 거, 저거. 거의 가불기거든요, 저게. 근데 제가 지금 이 덱을 잘 못 써가지고 저 각을 잘 못 보는데 이거 덱 잘 쓰는 분들 보면은 골나 토네 저걸 기가 막히게 잘 넣더라고. 지렸으면 좋겠네요. 콩담태 한국분이신 것 같습니다. 페카
요거는 해무. 아, 임충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잇? 아, 여기 아래에다가 하셨네? 이거 살릴 수 있을까? 아, 못 살렸고. 안 돼! 골나! 아, 골나 잡혔어. 이거 고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해골들 살아서 가니까 아까우니까, 해골. 고블린 갱. 아니, 호그라이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갑자기 방송이라고? 자, 해카의 고갱의 마녀. 무슨 덱인지 모르겠거든요? 아니, 목소리 잘생겼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이거는 좀 빨리 써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봤어요. 아이. 쓸모도 있네. 무슨 덱인지를 모르겠네. 아. 이게 원래 두 배 때 고딜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안 좋은데. 왜냐면은 이게 역공이 감당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역공 어떻게 막을지 생각 잘 해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막을지 생각 잘해야 되거든요. 감돌이로 한번 막아볼게요. 땅마녀의 페카에 지금 상대분 덱이 지금 심상치가 않거든요. 지금 이 덱이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살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자 가불기 공격할 때 됐거든요. 지금 이거 한번 아쉽다. 공격이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고 페카 나올 거고 이거 마차 아직 안 죽고 아 너무 덥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거를 꿀집 호잇 호잇 천천히. 빅스펠이 없는 것 같아요 상대분이. 빅스펠이 없으면은 천천히 윗! 해골 무덤이 좀 이게 엘릭서 이득 보는 카드 같거든 지금. 호드를 넣었다가 해주고 가자. 꿀찐. 그냥 빅스펠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게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풀머가 까다로우니까 토네로 그냥 처리를 해주고요. 페카 쓰실 때 됐는데 아페카 하실 때 됐는데 이제 이거 그냥 통나무 굴나 돌진 아이 반갑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학교에서 다들 보시나요? 감사합니다. 자이언트 해골. 아 저 자해가 지금 이게 댕사기 카드예요. 자해가 지금.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좋지가 않아 지금. 얘 해물 살려야 돼 이거는. 아 얘 다 잡히잖아 이거. 점심 드셨나요? 먹었습니다. 자해 복제. 이거 뭐 상성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처랑 토네이도가 있기 때문에 상성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고드릴은 쓰지 않을게요. 이거 자이언트 해골 지금 코스트 좀 밀리는 것 같거든. 한 마이너스 3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오 자해 앞자해
아 잠깐만 저거 해골킹이 밀어 저거 이거 복제로 또 밀면은 그거 터질 수도 있다잉 조심해야 된다잉 저거 조심해야 돼요 저 자해골킹 저게 빡치는 게 뭐냐면은 밀어가지고 저게 게임 터뜨린다? 가끔? 킹탈 좀 열고 싶은데 오케이 톤에 공격했었고 해골통 같은 거 쓰면은 킹탈 좀 열어놓고 싶은데 상대가 이제 킹타 각은 잘 안 주고 이거 둘째는 그냥 바로 쓰자 상대 이거 탱커 좀 강요해놓고 뭐야 저걸 맞아준다고? 아, 이 해골통. 아, 근데 이번 거는 또 복제 쓸 것 같아. 이쪽으로 땡기고. 이번 거는 복제 각이어가지고. 에이, 톤에. 아이, 코리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를 각도기를 한번 해주고 싶은데? 아, 안 돼! 야, 각도 한 칸 어긋났어. 아이, 각도 한 칸 어긋났어. 이거 돌진이 미쳤어요. 이게 무적 시간이 있어가지고 미쳤습니다. 미쳤죠? 이번, 아, 야, 이번 거 킹타 열려고 했는데 저거. 살짝 지렸다잉. 해골통이 위로 가버리네. 몇 승이 목표이신가요? 일단 15승이요 일단은 15승 상대 아이디 보고 살짝 쫄았는데 이 되게 무겁습니다 자연태굴 되게 무거워요 선자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되게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선자에 하면은 그러니까 두 배 전에 게임이 바로 터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진짜 빡쳐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무겁다 보니까 한번 패 잘못 꼬이면은 그냥 자해 한번 냈는데 게임이 져 있어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아이 잠깐만 아이 저 굴나 저러면 그거 한다고 아 저거 스플래시만 한다고 아 저 아 아 똥멍청이 진짜 아 진짜 뭐했냐 아 뭐했냐 진짜 아 뭐하냐 진짜로 아 잠깐만 멘탈 잡자 지금 멘탈 잡자 상대는 메나 고블린통 에이, 이길 수 있어 지금부터 멘탈 잡으면 돼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머스킷 다프 지진 뭐야 일단 자해를 저격할 건 없어 근데 나도 얘 그게 빡세 얘 뭐야 얘 머스킷이 나도 빡세 여기서 얘가 안매나 하면은 내가 저 머스킷 짤 게 없어 이거는 마철 써야 돼 얘 지진 빅스펠이 없거든 얘도 아 영 좋지 않았는데 아 잠깐만 그러지마 제발 어이 뭐고? 감돌이 왜 사라졌노? 야 이거 어떻게 이기냐 이거? 너무 많이 달았는데? 이거 지진만으로 게임 끝나겠는데? 아 잠깐만 야 이거 저 다리 싸움 어떻게 이겨야 되냐? 이거 반대 찔러야 되나? 야 내가 이거 다리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 저 통나무로 맞고 막아야 되고 아 이거 메나 아 잠깐만 메나 쓸 거 뻔했는데 아 잠깐만 이거 해봤자 어차피 지진 쓰잖아 지금 아니야 이거 생각 잘해야 돼 이거 한번 뚫으면 이길 수 있다 한 번만
한 번만 뚫으면 이긴다잉. 지금 매나 없는 타이밍이거든 얘. 자, 붙었다. 자, 일단 붙었다 저거. 아, 잠깐만. 한 번만 잘 뚫으면 이긴다. 한 번만. 이거 해무는 쓰지 말자. 해무는 보응인이야 그냥. 지금 해무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해무 쓰면은 괜히 지진딜만 맞아. 아, 이거를 통나무를 그냥 여기서 쓰고. 아아 메나. 이거를 한 번만 막자고. 이렇게 하고 각도기로 끝내자 이번에. 아 잠깐만, 각도기를 해야 되는데, 각도기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 각도기를. 씨. 안 돼. 각도기. 각도기. 호잇. 야, 이거 게임 왜 이렇게 어렵지? 매나가 빡센 건가? 아니면 초반에 맞아서 이런 건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공격을 잘 못 하는 것 같아, 지금. 공격 타이밍을 잘 못 잡는 것 같아. 이게 힘싸움 덱한데 밀린다잉. 얘 아까 전에도 이런 덱이었잖아. 아까 전에 졌던 덱이 이런 덱이었거든. 머스킷이랑 매나 이런 걸로 힘싸움 하는데. 이게 머스킷을 못 자르니까 힘에서 밀리나봐. 힘싸움 할 때. 아, 저 머킷 어떻게 자르지? 골나 토네로 잘라야 되나? 머킷을? 그래, 암튼 머스킷을 좀 빠르게 자르는 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어이, 되게 못 미네. 메나 쓰고서 메나 뒤에 머스킷을 깔면은 뭔가 엘릭서 손해보는 느낌이야 엄청. 그냥 득충이 해요. 이거 득충이 해도 됩니다. 초반에 근데 좀 많이 맞긴 했어. 초반에 초반에 좀 심각하게 얻어맞긴 했죠. 이거는 그냥 뒷맞춰 천천히. 이거 앞 페카 같은 거 할 수 있거든? 아 잠깐. 테틀렘. 이 자해가 근데 페카에 싸먹히는 건 좀 기분 나쁘거든요. 해골 무덤으로. 아, 아페카 할라나 저거? 근데 저거 일부 굳이 쓸 필요 있었나 싶긴 한데. 이쪽 이렇게 한번 해주고. 휘. 저거로 킹탈 열게요. 이쪽. 이거는 맞아야겠다.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맞아야 돼. 킹타 열었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두 배 이후에 그 골나토네로 딜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상대가 독이냐 파볼이냐가 중요한데 파볼이겠지? 파볼이겠지? 천천히. 뭐 고드리를 수비했어도 되고요. 이거 한번 탑을 유도 한번 해보자. 파볼이 아닌가? 어 잠깐만. 야, 저 뭐야? 야, 야 저 뭐야 저거? 맞춰. 맞춰 좀 빡치는 상황이었고. 독이네요 상대방. 독이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지 이게.
이렇게 하고 이러면 도둑으로 이거 맞춰 자르려고. 아우 잠깐만. 아 잠깐만 이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안 되는데 지금. 아 공격을 가야 되는데 공격 타이밍을 못 잡고 있어. 그냥 고드를 가자. 이게 고드리를 페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게 페카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저 페카는 어떻게든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서 반대쪽을 햄으로 날먹 수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페카 반대쪽 계속 찌르면서. 좋아. 요렇게 한번 좀 방향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이쪽 일단 자해 쓰고요. 이쪽에 한번 써주고. 뭐고? 이렇게 한 번 더 고드를 써주고. 아, 이게, 야, 내가 이거 공격을 잘 못하나 본데, 이거? 아, 이런 덱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 아닌데. 아, 야, 이거, 이 덱 어디서 공부할 데 없냐? 이거 공부, 야, 이거 공격 어떻게 해야 되지? 수비만 하다가 털렸는데, 그냥? 아니야, 이런 느낌이 아니야, 이 덱이. 아유, 공격 타이밍을 못 잡았어. 아니 이때부터 급격하게 공격 타이밍을 못 잡고 계속 그냥 휘둘리다가 끝났어. 굴나. 아니 일단 굴나 공격을 한 번도 못 썼어 내가 계속 수비하다가. 여기서 오른쪽 공격 잘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는 공격 잘 들어간 것 같은데 오른쪽. 이 딜 잘 들어간 것 같거든 이거는. 근데 저런 식으로 공격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내가 타이밍을 못 잡은 것 같아. 콩나무 뭐하노? 뭐야 저기서 감돌을 왜 쓰냐? 아 수비 실력 삽쓰레기네. 순환 통나무로 순환 돌려야지 뭐하니. 저거 그래 이거 이번 것도 공격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근데 오른쪽에 뭐 마처 같은 거 하거나. 아 자해. 아 오른쪽 굴나 드릴하고. 어 이거는 좀 에반데. 저러면 당연히 돌진 당연히 막지. 아 아이 공격을 너무 이 너무 급하게 했어. 아 이 공격을 너무 급하게 했어.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아 공격을 너무 급하게 했어. 이렇게 게임할 게 아닌데 이거. 코스트 좀 아껴가지고 확실하게 그냥 좀 콤보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골나톤을 딱 갖춰가지고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아, 힘싸움 자체는 저게 맞았던 것 같아. 그냥 페카랑 싸워주지 말고 반대쪽 치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 아, 이거 뭐로 막냐 저거? 뭐 시작부터 디파키야 얘는. 와, 뭐야 이거는. 이거 뭐냐 이거는? 시작부터 어이없네. 와, 아, 스파키. 이번엔 어떻게 상대를 해야 할까? 이쪽으로 빼고 일단 스파키 때문에 터지는 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 둘째, 아니, 뭐하노? 아, 저 돌진으로 잡으려고 그랬는데, 저거. 개판 5분전 게임인데? 설차? 설차 얘 게임이 개판 5분전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아이, 스카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게 스파키 되게 어려운가? 아니, 제가 부계정으로 이거 할 때도 그 뭐야, 그 일자 스파키 덱 만나고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3패당했거든요? 스파키를 어떻게 막아야 될지 모르겠네? 요거를 잠깐 기다렸다가 가운데 선 넘어갈 때쯤 내면은 풀세타워랑 같이 때릴 수 있습니다. 안 돼! 나의 감돌. 어우, 호그. 와, 잠깐만. 와, 잠깐만. 저거 골나가 저렇게 박힌다고? 이거는 못 참지. 아, 잠깐만.
이거 또... 또 머스켓인데? 아 이거 어차피... 아 이거 어차피 더 써야 될 텐데 코스트. 아 이게 맞나? 맞았던 것 같아. 가자. 그렇나? 설마 굴나 스킬 쓰진 않겠지? 아이 미친! 미친. 오 로켓? 어 로켓 맞는 선택이냐 저거? 아 잠깐만. 와 로켓 땡빵인데? 아우씨 아 로켓이란 말이야? 저 머스킷이 빡세. 어 독도인데? 어 잠깐만. 아 호그 저거 맞으면 안 되는데. 아. 아유 게임이 왜 이렇게 어렵노.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로켓 나온다 로켓 나온다. 아, 오야. 아니, 야 저 머스킷만 만나면 게임이 왜 이렇게 힘드냐? 와, 야 얘가 문제야 얘 머스킷이 안 잘려 이거 뭐로 잘라 이거 도대체? 아유 야 저 머스킷 도대체 뭐로 잘라야 되지? 아 잠깐만 잠깐만 진짜 뭐로 자르냐 저거? 풍나무랑 굴나 스킬로 잘라야 되나? 저 와 저 머스킷만 만나면 게임이 그냥 자꾸 막 터지네? 아 저 머스킷 공공의 적인데 저거? 일단은 이번에는 기블린 방타가 중요하겠죠. 아마 가드일 거고 고객이면은 저는 더 좋고요. 둘째 한번 써보고 일단은 확인 인타 확인. 이거 킹타워 열리는 위치 감사하고요. 천천히. 설마 여기서 아프세 같은 거 하진 않겠지? 아프세 하면은 힘으로 밀면 될 것 같고 뒤프세 할 건데 발키리를 쓸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고대리를 써보자. 프세 잡을 수 있게. 이거 저 뭐야 4에 잡으려면은 발키리를 써야 되는데 뭐야 발키리를 졌다 쓰면은 내가 요렇게 하면은 오케이 오케이 확인. 잠깐만 이거는 통나무를 고통에다가 써야 되고
저게 푸세를 굴나 스킬로 잡아도 될 것 같아가지고. 어 잠깐만 이러면 써야지. 안돼. 발키리 이게 내가 자해를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공격에. 아니 잠깐만. 아 예,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공격 좀 잘못했죠. 아 저 골나토네 이거 잘 써야 되는데. 아 이거 너무 어려워 골나토네. 어어 발키리 이번 거 감돌이로 맞고. 천천히. 어, 저 셀프 각도기 너무 좋고. 자, 고통 오면 이거로 막으면 되고. 로켓 무섭지 않고. 고통 무섭지 않고. 요거랑 이번에 골나토네로 가야지. 토네 쓴다, 토네. 이렇게. 이게 데미지가 쏠쏠하단 말이야. 이렇게 데미지 넣는 게. 이렇게 하면 끝나겠는데? 아이 뭐야 야. 아 야 방금 해골이 민거 보셨어요 님들? 아이 이게 개사긴 게 이렇게 한 다음에 꺼냈으면은 딜이 무조건 들어가. 아 근데 아까 쉽네. 아까 전에 각도기 하려는데 해골이 맞춰 밀어가지고 오른쪽으로. 암튼 이게 되게 재밌어. 이, 그래 이런 식으로 공격각을 재야 되는데. 아 이게 너무 어려워 이게. 아 골나토네 이거 너무 좋은데 쓰기 너무 어려워요. 대기 아 아직 숙련도가 낮아. 어려워. 일자일 수 있거든요 이거. 어우 뭐야 번개. 어 뭐고 방금 보셨어요? 저 점프해가지고 돌진 끊기가 보셨어요 저거? 진짜 당황스럽다. 일자 같으니까 고드릴 공격에 쓰지 말고 자해 뒷자해 하고. 일자 오면은 요거 일단 한 다음에 번개잖아요. 일단 해물을 한번 맞고 해물을 번개로 또 깨려고 하면 이제 고드리를 쓰는 식으로 뭐 그렇게 수비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 대포. 아이 쌍디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자도 7%고 근데 저것도 7%란 말이야? 이득인지 모르겠네 저게. 감돌이를 좀 아껴야 될 것 같아. 상대가 번개기 때문에 감돌이가 또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상대 입장에서. 번개를 쓴다고? 대포잖아. 이거를 해골을 써. 아, 저 대포. 어 잠깐. 아 이거 잘못 넣은 것 같은데. 닭부로 그냥 막는데 저거. 아 잘못 넣은 것 같은데. 아 이게 단독으로 들어가면 안 돼. 단독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그냥 먹혀 닭부한테.
아, 야, 저 대포가 문제다잉. 아, 안 돼. 아,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 일단 저거 때린 건 좋았다잉. 어, 이것도 좋았다, 일단. 일단 이걸로, 일단. 좋아. 이렇게 해주고, 골날 써. 헤드로 잡으려고 할 거야. 잘 썰었거든? 오케이, 저거 빠졌을 때, 딜 좀 넣어주고. 아. 아, 이씨. 아, 야, 왜 이렇게 빡세? 어,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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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자, 일자, 이거 잘 잡는 것 같았는데, 일자한테. 야, 야. 아,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아니, 이 덱 잘 쓰시는 분 없습니까? 이거, 아, 이거 공부를 하고 올걸. 야, 이거, 뭐, 야, 수비랑 공격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힌다, 이거. 어, 저런 거 어떻게 잡냐, 저거? 일자에다가 자해를 쓴 게 실수야? 아닌 것 같은데? 딴 거로 막기가 좀 그런데 자해를 쓴 게 실수인가? 어, 아, 잠깐만. 일자가 오잖아. 일자 오는 거에다가. 자해를 쓴 게 실수인가, 진짜로? 헤드를 뭐로 잘라? 헤드를 뭐로 잘라? 헤드를 마초로 잘랐어야 됐나? 아, 이 감돌이? 모르겠네. 아, 모르겠다. 방금 어떻게 했어야 됐냐? 어, 얘는 또 뭐야? 어, 댕 아프고. 아, 내가 너무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나? 공격을 좀 해야 되나? 아, 페카. 공격적으로 좀 한번 해볼까? 수비적으로 말고 그냥 공격적으로 할까? 그냥 공격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어떻게든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 수비 되지 않을까요? 가운데로 몰아가지고 하면은? 아닌가? 안 되나?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아, 이게 수비 올인하는 덱이 아닌가? 무덤 쓰듯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거 좀 맞아줄 거 맞아주면서 아까 전에 그 메나랑 머스켓 있는 것도 너무 한쪽 싸움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 반대쪽 고드릴이랑 골나드릴 같은 거 좀 넣으면서 양쪽 운영을 좀 다 해야 되는 덱인 것 같아. 이거 한쪽 라인 싸움 아닌 것 같아. 이 너무 받아주면서 수비만 하니까 게임이 터진다, 형, 자꾸. 좋아. 반대쪽 공격하면서 한번 좀 해볼게요. 자. 불러. 독. 인드 나올 가능성 높죠. 인드 나오면 독을 썼으니까 감돌이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어? 이게 맞나? 상대 이게 맞나? 플레이?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뭐지? 뭐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게임이 터진 것 같습니다. 나갔겠지? 아이, 안 나갔어. 아, 이 친구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는구만.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는 친구야.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는 친구야. 아, 잠깐만. 예, 잘못했다. 하나 내주고 삼크요. 일단 목표로 했던 승수는 오 뭐야? 아까부터 계속 게임하고 있어. 응? 야, 위에 지금 내 덱 쓴다. 야, 이거 보자 이거. 지금 내가 쓰는 덱 쓰고 있어. 얘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한번 보자. 오 잠깐만. 오, 저 자에 뭐야? 미쳤나봐. 저 자에 미쳤나봐. 왼쪽 봐봐. 미쳤어. 와, 저 자에가 저게 붙어버리네? 이거, 각도기 노리려나? 어떻게 하려나? 각도? 아닌가? 그냥 일단 이거는 자에를 때려잡을 것 같고. 뭐고? 자해가 어떻게 해서 붙은 걸까?
나 저 플레이하는 거 보고 싶다. 얘 없나? 스미권에 쟤? 아, 없어. 아까 걔 없어, 스미권에. 아, 아쉽다. 일단 자해랑 드릴로 공격을 막 하네요. 자해가 살아남으면 드릴을 공격을 하나봐. 막히든 말든. 그래, 드릴을 좀 더 공격적, 적극적으로 좀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좋아, 두 배부터는 드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써보겠어. 이상한 스파키 덱. 프린스 있잖아. 세 칸. 어떻게 할까? 뒷 프린스 할 수도 있고, 뭐고? 뒷 마법사는 생각을 못했는데? 스파키. 이거 저 스파키가 단독으로 오면은 저거는 이거 감돌이로 진짜 댕꿀 수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각 안 주겠지? 그치? 당연히 그렇게 각 안 주겠지? 뭐 붙이겠지? 안 붙이네? 이거는 스파키 있고. 아, 스파키 레프린스. 이렇게 프린스 먹어주고, 이거는 톤에 써가지고 프린스 먹어야 되고. 아, 저 햄과 터지면 안 되는데. 이거 스파키로 막지 않을까, 이러면은? 불나 스킬 무적? 자해. 아니, 어떻게 막아야 될까, 이거를? 감돌이를 쓰면은? 후네로 고드릴 쪽으로 어그로요? 일단 이 정도 딜로 만족하고 수비를 해야겠지? 아, 저희 박쥐까지 쓰는 거 저거 에반데? 아, 설마 스파키 못 쓰겠지, 서버? 보드릴 또 쓰고. 뭐야? 방금 보셨어요? 저 취소된 거 보셨어요, 저거? 아, 이게 아닌데. 이런 느낌이 아닌데, 공격이. 아, 이 느낌이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니야,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 공격을 좀 더 되게 멋있게 잘했다고, 아까. 굉장히 섹시하게 공격을 했단 말이야? 자해 먼저? 보드를 먼저가 아니라 자해 먼저?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드릴이 아니라 자해 먼저 쓰고 자해가 갈 때 고드릴. 알겠습니다. 그래, 자해 뒷자해로 한번 빌드업을 한번 해보자. 뒷자해로 빌드업 두 배 때 뒷자해로 빌드업. 그리고 두 배 전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수비적인 플레이가 맞는 것 같아. 두 배 전에는 그냥 지금처럼 하는 대로 해도 하면 될 것 같고, 두 배 이후에 한번 이거 이러고 하고 싶지만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아, 파볼? 파볼이면은 그건데, 그거 같은데 그거. 고드릴이랑 해돌리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 퀸타 열자 그냥. 괜찮아. 상대 그냥 광독 같아요. 광독. 이거 뭐 자해가 허무하게 잡히겠지만 상관없어요. 괜찮아. 허무하게 잡혀도 돼. 아, 지금 고드릴을 쓰는 게 맞았나? 아니야. 내가 코스트 에바에 있어. 저거 톤에 킹타 여느라. 안 쓰는 게 맞았어, 이거는. 고드릴과 톤에로 어그로 바꾸고 자기가 타워로 붙을 수 있게요. 알겠습니다. 한번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아요. 골드나이트로 자해를 앞으로 민다. 오케이. 이거 지금 훈수 대환영입니다 지금. 어? 어? 이거는 각도기 해줘야 될 각 아니냐 이거는? 각도기 뭐 거의 못했고. 자, 이거 자해로 각보기로 했었죠. 오, 광박이었구나. 여기에서 물 나 넣어주면은 길이 잘 들어갈 것 같거든? 어이? 어, 뭐야? 방금 뭐야? 아, 방금 저 굴나 왜 못 붙었지? 아이, 빡치네. 천천히. 뒷자에. 케네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고드릴 위치가 별로였나? 여기로 할까? 고드릴 자해. 자, 이번에 고드릴. 아이, 저 뭐고. 호이, 나이스. 이 맛이지. 좋아. 이런 식으로 반복하자. 호잇. 아, 잠깐만. 이거 어차피 파버리는데 얘. 아, 멍청했다. 파볼각을 줘버렸다. 자, 뒷자해로 다시 가. 파볼을 썼잖아 지금. 이렇게 해주고 이따가 한 다음에 가자. 요렇게 해준 다음에. 아유, 저 또 저러네. 우이. 아, 좋아. 어, 좋아. 아, 이렇게 때리면 대만족. 아, 너무 좋아. 또 자해. 아,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 어, 괜찮아. 팝을 맞아도 돼. 팝을 맞아도 돼. 저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가자. 아이, 뭐 그냥 이거 뭐 그냥 확정 딜인데 이거? 고드릴 위치를 옆으로 하라고요? 각도기? 야, 이거
이건가? 이건가? 지금 방법을 찾은 건가? 조금 템포 천천히 해가지고 자해 들이밀고 자해랑 보드릴 이렇게 하는 건가? 이쪽이요? 오, 상대 그거네요, 그거. 저거 15승 채우면은 저렇게 던지는 애들 있거든? 15승 하면은 보너스 보상 다 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15승까지만 찍고 던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건가? 뺄 수 있을까? 이게 그 골나토네 할 때 고드릴 막는 거를 고드릴 막는 걸 이제 가운데로 토네로 땡겨 와가지고 이제 하는 뭐 그런 그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세대 맞았어. 랍차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돌진 한번 해볼까? 잘못된 돌진이었고. 해모. 아씨. 아 돌진 맞아주는 거 아까운데. 아 저거 아까운데 코스트. 뒷자에 할까 여기서? 나랑 생각 똑같아. 미러전이다 미러전. 어떻게 할까? 감돌이? 맞춰? 어 잠깐만 맞춰 각도 너무 아파. 일단 감돌 대전은 이기긴 했는데 나 여기 아이 잠깐 얘 잘못 썼어 잘못 썼어. 아이 나 킨타 열린다. 아이 나 손 미끄러졌어. 어 근데 킨타 안 여네. 고마워. 어 얘 킨타 열리는 줄 알았는데 고마워. 아 근데 저기 많이 맞는다 잉 저게. 아 많이 맞는다 잉. 아 이거 안돼 안돼. 맞춰 나올 거 생각을 하고. 잠깐만. 어, 뭐야? 방금 뭐죠? 이거 방금 뭐야, 방금?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방금?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잠깐만. 이것도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뭐지? 토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저거 각도 안 닿지 않아? 잠깐. 아, 이거 각도기 나온다.
그치? 야, 그래도 상대, 어, 잠깐만, 잠깐만. 이 사람 또 게임한다. 아. 아니야. 이번에는 다른 상대였어. 아, 아까 전에 그 자의 드릴 쓰는 사람 아까 게임 했었는데. 아, 그 사람 게임하는 거 보고 싶은데. 그래도 상대 나름 글토 배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상대도 저랑 똑같이 100 연습을 하고 있었겠죠. 저런 거 잘 봐야 돼. 아처킨 어그로 바꿔가지고 살리는 거. 상대 독수비. 저 굳이 화살 쓸 필요가 있었나 저거는? 눈덩이 예측 너무 좋았고. 와, 근데 이거 박격 입장에서 되게 답답할 수 있겠다. 자이언트가 저 체력 돼지라서. 그 머스킷 어떻게 살려 저거? 혹시 눈덩이 썼어야 됐나? 뭐 랭커가 선택한 판단이니까 맞겠지? 랭커 프리 맞겠지. 박격 자이로 어그로. 이거 아까랑 똑같은 그건데? 저거 머스킷을 못 지킨다. 이러면은 자해. 야, 진짜 눈덩이 쓰는 거 기가 막힌다 진짜. 야, 이거 독 안 쓰면 데미지 들어가는데. 자이로 반대쪽으로 어그로. 아, 이제 그냥 막 무덤 그냥 막 들어가네. 이제 3배 됐다 이거지. 근데 사실 저 무덤이랑 독 저거 교환하는 게 1코스트 주고서 데미지 한 200 정도 넣는 거라 사실 꽤 괜찮은 교환이거든요. 저게 1코로 200 데미지면 남는 장사죠 엄청. 눈덩이 이대로 끝날 것 같은데? 박격 안 꽂히고. 아, 잘한다 진짜. 아, 이 사람들 진짜 잘해. 어, 뭐야 33승 1패래. 아까 이분이 33승 1패였어? 와, 미쳤나봐. 어떻게 33승 할 때 동안 한 번밖에 안 되지? 나는 이런. 아니야, 비교하지 말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골나? 아, 이거 돌진 애매한데?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돌진했을 때 잘못하면은. 아, 이런. 요거는 드릴 한번 가봅시다. 아, 근데 토네까지 쓰기는 좀 그런데. 이거는 상대 자해다. 아, 그거다. 얘 미러전인데 그 얘는 그거다. 로고랑 대포카트 있는 버전인가 보다. 안 돼! 아, 너무 많이 맞았어? 아니야. 그래도 이 정도면은 게임 할 수 있는 체력 아닙니까? 상대가 데카랑 맞춰 있는 버전일 거예요, 아마. 돌진 쓰면 나도 맞춰서 돌진 쓰면 되고. 오케이. 어,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각도기 너무 아파. 아, 야, 각도기 너무 아파. 아, 예상했어야 되는데, 저거. 아, 이거 자유로 싸먹히면 내가 완전 손해잖아. 오도맞기만 하고. 씨, 뭐야, 이거. 이거 이러면 내가 오도맞기만 하고, 이거 완전 손해잖아. 아, 심지어 저 닿지도 않았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니지. 아, 뭐 아무것도 못해보고 지냐. 아, 아, 뭐 아무것도 못해보고 지냐. 뭐냐, 이거. 아, 그냥, 야, 얘 이거 그냥, 이, 완전, 달렸는데, 이번 판? 아, 나 아무것도 못했어. 아. 아, 그냥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모든 수가 다 밀렸다. 맨 처음에 골다 얻어맞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씨. 닭도기 당한 것도 그렇고. 상성이 좋았다기보다 그냥 상대가 잘한 것 같은데요. 상대가 잘했어. 아, 앞으로 15연승이요? 앞으로 15연승? 아, 이 덱 어렵다잉. 아, 재밌는데 어렵다. 아, 그냥 득중해야겠어. 안 되겠어. 아, 뭐야. 자연태굴이야. 자에 좀, 고만 좀 나와라, 자에. 야, 진짜 내가 능광 만렙 찍으면 진짜 능광부터 쓴다, 진짜로. 진짜 저놈의 자해 저거 아주 그냥, 그냥 다 자해요, 그냥. 이, 저, 호구 뭐하니? 호구 뭐하니? 호구 뭐하노? 아유, 저, 호구 한 대 때리는 거 보소? 방금은 톤의 킹타 쪽으로 쓰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그쵸? 아, 지진일 거란 말이죠, 이게. 이러면은 내가 엄청 손해잖아. 손해까진 아닌가? 방금 같은 때 고드리를 찔렀으면은 괜찮았을까? 자해가 살아남았을 때 고드리를 찌르는 게 꽤 괜찮은 공격인 것 같아. 아, 마초를 잘라버리네. 아니, 아, 저, 아니, 저 머스킷이 끼면은 게임이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아, 저 머스킷이 끼면은 이게. 이게 힘싸움이 안 돼. 와, 뭐야. 야, 저 머스킷 어떻게 잡냐? 아, 저 너무 빡세네, 머스킷. 어, 봐봐. 이 머스킷 잡을 게 없어, 내가. 여기서. 아, 잠깐. 안 돼. 아쉽다.
저거는 뭐지? 아 근데 내가 진짜 이 공격 방식이 뭔가 잘못되긴 했어 지금. 아 뭔가 잘못됐어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무리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 이게. 안 돼. 저 머스킷이 너무 까다롭다. 아 저 머스킷 뭐를 자르냐 도대체. 오 잠깐만 안돼 호그 자해 골나 송나무 맞춰 돌진 안돼 송나무. 야, 얘 안 돼. 모르겠다. 얘 뭐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아유, 야, 이거. 아유, 야, 되게 어렵다. 에이,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유, 씨. 쪼개지 마, 자식아. 근데 이것도 너무 급했네.